인사부터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원, 투, 비!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네, 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B2B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 또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우리 또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기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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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금이에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일단은 쭉쭉 개인 인사를 하면서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창섭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B2B의 푸넬입니다. 머리 자라가지고 못 알아볼 수 있는데 푸넬입니다. 네. 이제는 포마도 잘 넘겨지네요. 네, 포마도도 가능하고요. 좋아요. 이제. 네. 네, 안녕하세요. B2B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열정의 레드. 네.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또 B2B의 리더고 오늘 또 간단하지만 MC를 또 와우, 맡으면서 오우. 네, 함께 네네. 기자님들 MC 많이 도와드릴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자, 오늘이 이제 지난해 11월 우리가 B2B 포유로 이제 쇼율러 이제 활동을 했죠. 인사이드 앨범을 하고 나서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이제 신곡 또 앨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설레는 마음이 한가득하고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앨범 얘기를 하기 좀 앞서서 우리 그때 앨범 끝나고 또 뭐 요즘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들을 한번 살짝씩 네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좋죠. 네. 뭐 우리 뭐 민혁 씨부터 할게요. 네. 네. 예. 제 근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복면가에서 파인애플 가면으로 한번 좀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예, 아주 네? 정말 굉장한 실력파의 아티스트 같았다고. 예, 좋았어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 그런 근황 썰이 하나 있었고요. 네네. 예, 또 하나는 썰이에요? 썰이에요. 아. 예, 하나는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항상 틈틈이 좀 개인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언제나 뭐 영감을 받을 때마다 네, 노래 작업을 하면서 이제 B2B에게 어울리겠다 뭐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 어허.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영상팀 누나가 얘기해 줬는데 형 작업실에 불이 한 6일 동안 켜져 있었다고.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불 끄는 걸 깜빡해가지고 거기 아니요 또 밤새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뼛속까지 또 음악인으로 평소에도 함께 하고 있는 민혁 씨였고요. 네. 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끝나면서 바로 올라가는 뮤지컬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작품 되게 좋다. 되게 좋아요. 정말 네네. 그 대본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앨범 준비하고. 그리고 요 근래 취미가 생겨서 이제 웨이크 서핑이라는 거를 좀 틈틈이 가는데 또 당분간 이제 활동 조여가지고 네. 또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서핑을 네. 또 이제 접했고 같이 접했잖아요 푸니엘 씨. 네 같이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창섭이 형이 엄청 빨리 늘었어요. 진짜 네. 제가 한두 번인가 먼저 탔었는데요. 네. 저보다 이제 더 잘 타요. 역시 원래 네.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선수를 또 꿈꿨었잖아요 한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연관이 좀 있나 봐요. 그게 확실히 영향을 끼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 지냈어요? 네, 네, 저는 뭐 같이 서핑도 하고요. 네네. 저는 계속 이제 팟캐스트 하고 있고요. 네. 제 그 다이브 스튜디오에서 Get Real이라는 팟캐스트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최근에 이제 헬스장만 다니다가 네네네. 제가 유산소를 안 해가지고 유산소를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복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영상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최근에 봤어요. 복싱 네. 영상이 올라왔는데 맨발에 복서. 네. 신발 네. 불편해가지고요. 벗어 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복싱을 네. 배우는 푸니엘이 또 무서워서 제가 요즘 또 푸니엘 씨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뭐 긴 이야기는 살짝 뒤로 밀어두고요 본격적으로 또 많은 네. 기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앨범 얘기를 우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네, 네, 시작해 보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우리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For You Outside 앨범과 우리 수록곡들을 쭉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요. 네.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다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의 답변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준비한 앨범이잖아요. 네. 그 드디어 공개되는 날인데 B2B 멤버들 기분이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설레거든요. 저도 뭐. 저도요. 정말 설레요. 평소랑 정말인가요? 또 달라요 이게. 네, 저희 왜냐면 또 최근에 이제 킹덤이란 프로를 쭉 하고 나서 그렇게 좀 많은 어쨌든 사랑과 관심을 받은 다음에 또 앨범이고 네네.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이 책임감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변신을 좀 도전이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굉장히 설레요. 머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랜만에 이렇게 탈색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전적으로. 네, 여기 뭐 한 8시간 정도 샵에 막 있고 오랜만에도 8시간요? 이렇게 했습니다. 와. 자, 다른 멤버들은 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떨리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다 같아요. 우리 비투비는 하나예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다. 하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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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섭 씨. 뭐 할 말 있으시다고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 지난 8월 23일부터 개인 티저가 공개됐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 티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저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푸니엘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 그래요? 저 푸니엘 씨는? 전 형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네, 이렇게 자, B2B는 뭐다? 하나다. B2B. 하나다. 자. 자, 이제 뭐 뮤비 이제 뭐 티저나 개인 티저나 이제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뿐만 네. 아니라 이번 앨범에서는 이제 멤버들이 색다른 비주얼로 일단 변신을 해 봤어요. 예, 이제 앨범에서 사일런트 버전의 흑백 티저. 이미지는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한 분위기로 약간 어른 섹시를 보여준 것 같고요. 섹시. 네. 또 Awake 버전의 컬러 이미지는 되게 내추럴한 그런 이미지 좀 매력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멤버 개개인의 스토리가 돋보이는 옴니버스 형식의 뮤직비디오도 마치 네 편의 영화지만 한 편의 영화 같은 스케일이라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Silent Awake 어떤 컨셉이 찰떡이었나요? 자, 하나, 둘, 셋. Silent. Silent Night. 죄송합니다. 뭐 푸니엘 씨가 얘기 안 했어요? Silent. 아, Silent. 네. 되게 역시. 공교롭게도 오늘 입고 온 착장은 네네. Awake. 아, 맞네요. 네, 어웨이크. 네. 아니 사실 Awake 버전이 촬영할 때 정말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래요? 네. 결과물을 이제 찍고 이제 받아보고 나니까 네. 사일런트 버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네. 네. 저도 사일런트에서는 32년 만에 그런 헤어스타일을 처음 도전해봤습니다. 항상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언젠가 한 번 많은 얘기했었잖아요. 깔끔하게 넘기는 네. 그 머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했는데. 또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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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음악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일단 푸니엘 씨가 그럼 시작을 해주시죠. 네, 스페셜 앨범인 만큼 저희가 이제 가진 음악적 깊이에 집중해봤습니다. 더불어 타이틀곡을 포함한 전곡 크레딧에 이름을 또 올리기도 했죠. 그렇죠. 네. 네, 네. 믿고 듣는 B2B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앨범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일단 특히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에서 민혁 씨와 푸니엘 씨가 작사로 아예 이름을 네 올리셨고요. 너무 열일하셨어요 이번에. 네, 되게 자랑스러운데 민혁 씨는 이번에 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수록을 또 함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이번 앨범에 좀 참여율이 평상시보다도 더 높아지게 돼가지고 네. 그만한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사함과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열정도 한 번 더 얻어가게 됩니다. 아, 역시 끝이 없어요 저희 열정에는. 아, 좋습니다. 다섯 곡 중 세 곡이 형 네. 작곡 여섯 곡
곡이죠. 아, 6곡 중에 이제 세 곡이 제가 프로듀싱한 곡이고 네. 어, 남은 세 곡도 작사에 저희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죠. 예, 네, 전곡에서 다 좋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열정과 겸손함을 함께하는 민혁 씨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지난 20일에는요. 오디오 티저가 공개를 됐어요. 굉장히 네.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네네. 자, 우리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수록곡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네. 주시죠. 나오나요? 와. 네. 아, 여러분 거죠? 지금 네. 지금 네네. 나오는 건가요? 아닌가? 자. 아, 다소 네, 진행에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만 예. 기다려 주시고요. 창섭 씨. 네. 머스타드예요, 오늘. 머스타드예요? 머쓱하네요. 예. 예. 저 머스타드네요. 아, 거의 네. 은광형 민트 초코인데요. 아, 그렇죠. 민트 네. 초코에 머스타드에 이제 또 케찹이라고요? 네. 고추장이요? 케찹이에요. 고추장. 토마토. 고추장, 토마토. 여기는 와사비. 저 아, 네. 피스타치오. 케일. 네. 와사비. 와사비. 오케이, 와사비. 예. 와사비. 네. 네. 자. 아, 일단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네. 또 시청해 보시는 기자님들. 네. 일단은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음향 상태가 살짝 네, 준비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일단요.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리면서 뭐 한 소절씩 이렇게 저희가 직접 네네네네.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곡 소개를 한번 첫 번째 곡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씨, 첫 번째 예. 곡은요? 첫 번째 트랙은 제가 한번 작사 작곡해본 Dreamer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업템포의 곡이에요. 업비트의 템포로서 굉장히 신이 나는 노래인데 좀 저희가 킹덤에서 Dreamers Don't Die라는 좀 표어를 가지고 함께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걸 네네. 꼭 담고 싶어서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노래를 아마 완곡으로 좀 빵빵한 사운드로 들으신다면 네네네. 굉장히 밝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벅찬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되는 곡입니다. 뭐, 하이라이트 짧게 네. 이제 뭐 장섭 씨 한번 불러주실래요? 다 맘대로 해 네 마음대로 우! 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은 날에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네 이런 아, 노래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신나는 네. 너무 좋아요 노래가 신나죠. 네 좋습니다. 감사했고요. 기대했어요. 네 아 이제 두 번째 트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은 이번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낸다 또 견뎌낸다는 표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흔히 사용되는 아웃사이더의 의미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패턴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내가 나다울 수 있게 강해지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좋아요. 이것도 되게 힘이 되는 또 노래예요. 그렇죠. 가사들이. 그렇죠. 이게 결국은 네, 힐링 곡이에요. 맞아요. 이 힐링을 아니 이제 위로와 이런 곡이란 말이죠. 맞아요. B2B는 위로하는 가수잖아요. 아, 역시요. 좋아요. 네. 늘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뭐 짧게 I wanna be an outsider. 빠박빠박. 남들과 똑같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왜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윙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눈이 맵네요. 고추장인가 봐. 아 예예예. 예. 자, 우리 세 번째 트랙. 야, 예. 저는 세 번째 트랙이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 미치고 싶어. 이 노래를 들으면요. 아마 이런 예.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여름바다의 그 청량함과 뭔가 따스한 여름밤. 네, 이렇게 뭔가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을 되게 직설적이면서도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풀어냈지만 또 되게 좀 따뜻해요. 네, 그래서 저희 B2B의 보컬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또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혁 씨 네. 고마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번째 트랙은 여행인데요. 어른이 되었지만 때때로 버거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입니다. 삶을 이제 여행에 빗대 표현을 한 가사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드라이빙하면서 들으면 완전 찰떡이에요. 네,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This is not the end. 꿈을 꾼다 생각해. 우리 나는 traveler.
언제든 꺼. 네, 그런 곡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트랙은 Waiting for You입니다. 특히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곡 작업에 우리 현식이가 또 쓴 곡이에요. 네, 현식이가 참여해서 네. 만든 곡이어서 또 특별한데요. 우리 현식이 섬세한 감정이 묻어나는 노래예요. 이 군대 가기 전에 만들고 가가지고 네. 이 노래 자체가 약간 기다려줘 곧 돌아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본인의 심정을 담았어요. 네, 그쵸, 본인 그쵸, 심정을 그쵸, 담았어요. 우리가 대신 노래해 주는 건가요? 네, 이거는 약간 네, 네, 네. 대변 우리가 대변인인 거죠. 네. 현식이와 성재 대변인이에요. 네, 네 아무튼 빨리 돌아오세요. 네 맞아요. 사실 대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완전체를 기다려달라는 그렇죠. 우리 멜로디 분들에게 맞아요. 해주는 또 말이기도 해요. 네. 네. 이것도 살짝 예. I'm waiting for you, my darling, for you, I'll stay here.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네 이런 노래입니다. 아, 좋아요. 따뜻한 노래니까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 곡은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네. 이 노래는 좀 익숙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피날레 쇼앤프루브입니다.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저희가 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였던 네네. 곡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저희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좀 좋아해서 애착을 가져서 이번 앨범에 좀 수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킹덤에서 B2B 1막이 이제 끝났고 2막은 이제 시작될 차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약간 좀 진짜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애착이 많이 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뭐 Show and Poop 노래 열심히 하시냐 오늘? 그래도 들려드려야 되는 게 또 듣고 싶으실 것 같은 Show you love 이거는 또 노래 녹음한 지랑 무대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그렇죠. Show you love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또 자료가 많습니다. 예, 예, 예. 자료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Let me show you였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우리 하이라이트를 살짝 들으면서 이렇게 곡 소개들을 네. 이렇게 한번 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지 모르겠지만 즐거우셨죠? 네. 아, 네 즐거웠대요. 네.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자, 이 완곡은요 6시가 되면 오후 18시가 되면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트랙 하나 하나에 정말 저희 B2B 멤버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네. 우리 민혁 씨, 푸니엘 씨. 예. 전곡에 사실 이제 참여한 이 뭐 작곡 작업자 입장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자, 하나만 꼽는다면? 어려운데요. 아, 어렵죠. 네, 이게... 꼽을 수가 없죠. 곡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렇죠. 아니면 가장 취향인 곡도 돼요. 본인이 원래 좋아하는 취향. 어렵다. 이야, 어렵네요. 민혁이 형한테 토스할게요. 자, 이 재새끼인 곡들이 너무 많아서. 아, 네, 다 내 새끼예요. 네. 아, 안 이쁜 네. 네, 곡이 없는데 지금 제 심경으로서는. 현재 저의 감정은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네. 드리머가 제일 좀 애착이 가요. 드리머요. 네, 제가 네. 이 노래 네. 마스터를 처음 들은 날 네네.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수도 없이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제가 울컥하면서도 좀 스스로 웃겼는데 그 제 모습이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이 네, 꿈과 정말로. 열정이 네. 가득 담긴 아마 가사와 네. 함께 좀 들으신다면 네네. 좀 울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니엘 씨는 뭐 결국 다 여섯 곡 다인 걸로 네 그냥 고를 수 없다. 네 본인 기분에 따라 진짜 네. 아마 제일 좋아하는 곡이 바뀔 거예요. 곡이 아, 다 약간 달라가지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그 31가지 패밀리 사이즈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창섭 씨. 네, 저는 곡 있나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이게 약간 기분 좋아지는. 예,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괜히 좋아져요. 맞아요. 그런 곡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좋아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네. 힐링이 되고 막 좋아지는 네. 노래가 있어요. 노래 부를 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 네. 근데 가사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네. 네. 아 그럼 은광 형은 좋아하는 곡이 요즘에 작가하는 곡 있어요? 어 사실 와 저도 와 푸니엣이랑 같은 마음이긴 한데 아 약간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여행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좀 창법 자체나 비브라토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새롭게 좀 불러온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도전적인 곡이었고 약간 저는 미치고 싶어 거기밖에 모르죠. 여기밖에 모르죠. 아까도 여기밖에 안 부르던데 여기만 아는 것 같아. 진짜 미칠 것 같다. 미치겠어요. 네. 아니요, 네. 이 노래가 제 가슴을 후벼팝니다. 아 왕곡으로 아, 노래가... 나오면 한번 네네 네. 또 왕곡으로 들으면 또 달라요 이게. 예. 근데 거기에 저는 가성 이렇게 저와 이제 창섭이 가성 되게 듣기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미치고 싶어 가성이 있었어요? 어 있어요. 이 친구들 오늘 네. 정신 못 차리네.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네네 넘어가시죠. 너무 다 좋아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스페셜 앨범에서는요 저희 B2B가 노래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제 티저 얘기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에서 정말 많은 공을 일단 드린 것 같고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지 우선 함께 감상하시고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예, yep. 이번엔 네.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준비됐나요? 오케이, 이번엔 나온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뮤직비디오 주시죠. 네, 브라보. 네. 네, 자, 마지막에 네. 뭐예요 이거? 제가 한번 좀 리더미 뿜뿜 한번 해봤었는데 네. 멋있었어요. 자 일단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멤버 한 명 한 명이 일단 네. 주인공인 옴니버스 영화의 느낌이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그죠? 맞아요. 자 일단은요 모두 저마다 맡은 역할이 일단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 맡은 역할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네. 제가 스타트를 끊잖아요. 네네. 음악에 저는 이 정말 말 그대로 일상에 찌들어 있는 그냥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일상에 찌들어 있는 모두와 그리고 우리와 나의 모습. 네, 그런 그냥 캐릭터인데 나중에 이제 약간 저거 되는 거죠. 이렇게 자수성가에서 그 개츠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네네. 아 실제로 아니, 네. 아니 인자한 미소가 네, 너무 멋있으면서도 이렇게 웃었나요? 네, 너무 약간 살짝 소름 끼쳤어요. 아, 근데 네. 되게 자수성가하면 저런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수성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어떤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네. 결국에 내가 원하는 꿈을 찾았다. 난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결국 그걸 이뤄냈다. 이런 캐릭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푸네 씨. 저는 이제 007 카시노 로얄을 약간 오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카시노 씬에서 이제 그냥 제가 아웃사이더인가요? 갑자기 저한테 총을 그쵸 아웃사이더인 네.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몰래 이제 잠입한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인 거죠.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렇구나. 사실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무튼 그 007의 네. 오마주에서 주인공 역할을 네네네네네. 했고요. 데니얼 크레그인가? 네.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저희가 맡은 캐릭터는 그 영화 신시티를 이제 오마주를 했는데 캐릭터 이름은 잘 모르겠고 굉장히 정말 뭔가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고독한 분위기에 되게 다크하고 뭔가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제 가사에 좀 거친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다 나는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시티로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봐야겠다. 기억이 안 나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일단 그 좀비물이에요. 원바디스. 네. 원바디스라는 영화를 따뜻한 몸이란 뜻이죠. 맞아요. 실제로 네. 영화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좀비 분장을 정말
이런 분장을 한 게 거의 저도 몇 번 안 돼요. 옛날에 좀 음악 방송에서 뭐 특별하게 한 것만으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비 분장을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사랑을 하는 좀비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래서 누굴 사랑한 거예요? 네?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 안 보였는데. 당연히. 네. 누구죠? 멜로디. 아.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아, 토스 좋았어요. 예. 자, 아무튼 그렇게 특별한 좀 아웃사이더 좀비였다. 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각자 캐릭터를 정말 또 잘 소화해 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네. 투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뮤직비디오에 시엔 스틸러는 누구일까? 자, 일단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네. 손가락으로 네, 네, 자기 네. 제외하고. 아이고, 네. 고민되는데. 아. 자, 하나, 둘, 셋. 오! 자, 일단 아, 네. 제가 세 표예요? 1등만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네. 자. 창섭 씨가 세 표로 예. 몰표를 받았습니다. 이거 저요? 왜요? 지금 네. 시청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께서 그렇죠.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발표. 1등만 발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안타깝게도 네. 저는 한 표도 못 받았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누군가는 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멜로디들이 저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왜 1등인가요? 아, 사실 저는 이제 창섭이가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유쾌하면서 뭔가 이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할 수 있는 이 그게 되게 네. 신 스틸러로서 아. 확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무서운데요, 약간. 다른 저희 네네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쵸. 쉽지 않잖아요. 네, 준비는 없죠. 근데 창섭이가 이제 연기를 한 그 역할 자체는 모두가 어느 정도는 사실 쉽게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요, 우리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촬영 때 비하인드가 일단 있죠, 창섭 씨. 그 네. 씬이 잘 나온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씬이 잘 나온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그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정말 꼭두 새벽. 아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쵸. 단체 씬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새벽에 제 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나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삶에 찌든 어떤 그런 사람을 표현함에 있어서 정말 리얼로 찌든 걸 표현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감독님이 맨 뒤에 두신 거겠나? 하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냥 세트장이 바뀌는 게 맨 뒤쪽이어가지고 제가 없지, 정말 기다렸거든요. 근데 네. 정말로 너무 찌들어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아하.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아, 거의 뭐 연기가 네. 그냥 저절로 네. 나오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었습니다. 뭐 힘들었지만 그런 또 에피소드 덕분에 아주 신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네. 뭔가 감정적으로 네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요소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창섭이를 맨 뒤에 아니요 제가 차라리 밤새고 갈 테니까 저 제일 첫 번째로 그런 역할로 예예. 예. 네, 또 다른 분들 또 에피소드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거의 올 크로마키 촬영이었어요. 아, 네네네. 맞아.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올지 그냥 상상만으로 이제 해봐야 되는 촬영이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분위기에 그런 걸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제가 오마주한 영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좀 고독한 분위기에 그냥 멋진 척함도 있구나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완전 다 초록 배경이었어가지고 하지만 뭐 프로 연기자이기 때문에 또 네, 예, 예. 아주 예, 예. 연기를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요, 그럼요. 본인만의 상상만으로 예. 충분히 해냈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에피소드 재밌게 찍었죠? 네, 네. 재밌었어요. 뭐 댄스 브레이크도 이제 정말 B2B 네. 곡 댄스 브레이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최초 아닌가요? 최초? 아예 타이틀곡 저희가 뭐 무대하면서 그런 네네네. 댄브 구간을 만들어낸 적은 있었지만 곡 자체가 댄브를 갖고 있는 건 처음이에요. 네, 타이틀뿐만 네. 아니네요. 어떤 노래든 뭐
띠띠빵빵도 댐부는 없어요. 댄스 따로 댐부가 아니고 파트 중에 저희가 아, 그렇게 준 거예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뭔가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네,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또 된 것 같아요. 퍼포먼스 하면서.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내고요. 다음 질문. 아, 또 한번 넘어가기 전에요. 네. 네. 아, 아니군요. 이렇게 정리가 됐군요. 아, 그런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예, 예.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 네, 여기까지 네.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까지 앨범과 뮤직비디오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딥하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멤버분들 다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일단 감사하게도요. 정말 여러 매체의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합니다.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뉴스 김지현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B2B 컴백 소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뭐 소감. 뭐. 네. 일단은 굉장히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네. 떨리고요. 네. 이제 저희가 10년 차고 곧 또 11년 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컴백이라는 것은 긴장이 되면서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감정이 항상 뒤따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진짜 이번에 평상시에 앨범 준비할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의 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저희 연습량도 그렇고 앨범적인 퀄리티도 그렇고 뭐 언제 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이번에 더 열심히 하려고 개개인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다 잡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기자님들과 그리고 보시는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 듣고 보시게 될 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유나이티드 케이팝의 크리스틴 필립스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푸유 아웃사이드 발매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합니다. 앨범의 타이틀곡이 왜 아웃사이더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뭐 왜 됐죠? 저는 뭔가 이 아웃사이더라는 노래 자체가요, 뭔가 B2B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노래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이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뭔가 한 단계 뭔가 시도를 늘 도전하고 우리 킹덤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곡들 다 들어보면 다 너무 좋은데 뭔가 네네. 무대가 뭔가 제일 먼저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연상되는 것도 네네네. 뭔가 아웃사이더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들으면서 뭐 투표도 했었고요 네네 네. 회사에서 늘 이제 또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네. 네. 결론은 투표네요 그럼요 이제 또 회사 내부의 직원분들께서도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정말 공정한 심사 끝에 네네네. 모두의 생각이 이제 하나로 네네. 모아진 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네, 네. 아웃사이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TV데일리의 박상우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타이틀곡 아웃사이더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자, 하나의 키워드. 아웃사이더. 네. 아, 그냥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다. 네. 그쵸, 약간 네. 이게 일부러 좀 테마 자체를 네.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로 잡은 네. 게 크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아웃사이더의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그쵸, 했기 그쵸. 때문에 네네네. 네, 아웃사이더인 것 같아요. 이 곡의 키워드는 아 네. 그렇군요. 어? 네, 창섭 씨? 네? 아, 마이크 들길래요. 아, 네. 맞다고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아웃사이더란 뭐라 그럴까요? 진주 예? 진주라고 생각하면 진주. 한번 네, 한번 네.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주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그 조개에서 나오죠, 진주.
아니요 아니요 홍합에서 나와요. 홍합에서 네. 굴에서 굴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아무튼 이 해산물에서 나와요. 네, 네. 그 갑각류인가요? 네. 아,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급하게 가지 맙시다. 예, 해산물 그래서요. 수많은 해산물 중에 그 진주라는 이 보석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특별함 아웃사이더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주 같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도 근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얘기했지만 진주는 홍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확 진짜요? 예. 아, 홍합이군요. 홍합. 네. 약간 좀 그러면 그 진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네네. 특별한 진주. 네. 그렇게 표현하면 어쩌면 요 근래 뭐 홍합 볶음밥 이런 거 먹다가 진주 삼켰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네, 아무튼 여러분은 네. 모두 특별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사실 여러분은 홍합 네. 드시다가 진주 발견해서 부자 되세요. 자, 아,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럴드팝의 정혜연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 타이틀곡을 포함한 전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앨범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번 앨범의 감상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혁이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 뭐 무슨 곡을 제일 좋아하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변한다. 네네. 저희 앨범 자체 이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도 비슷한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 다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게 감상 포인트는 그날 그 시간 그 날씨 그리고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바뀔 거예요. 그냥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냥 골라. 네. 그냥 오늘 갑자기 네. 오늘 갑자기 우울해. 그럼 미치고 싶어 들으면 돼요. 근데 갑자기 막 햇빛이 쫙 비쳐서 어딜 갑자기 가고 싶어요. 그럼 여행을 들으시면 되고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막 답답함을 느낄 때 아웃사이더 들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걸 들으세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의 마리아나 마롤리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번 앨범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띠루링 네. 꿈. 힐링 공감. 힐링 공감. 예. 네. 이번 앨범이 완벽한데 진짜 정확하네. 전체적으로 다 이 테마를 네네. 담고 있어요. 정확한데 진짜? 네. 딱딱해요. 더 더 네. 뭐, 이상 뭐가 없어. 더도 말고 네. 정확해요. 아마 네네네네. 앨범을 들으시면 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꿈 힐링 공감. 네. 아 좋고요. 네.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민혁 창섭 푸니. 좋네요. 어, 예. 좋네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요. 아, 예. 아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네, 오세네. 아, 네, 우리 다음에 오세네 이승훈 기자님께서도 질문을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관능적인 어른 섹시 매력이 담긴 콘셉트 이미지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섹시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거 바로 투표 가야죠. 예, 하나, 갈게요. 둘, 셋. 자, 일단 좀 은광 한 표. 투표예요, 투표. 은광 투표. 투표예요? 네. 아, 민혁 한 표, 창섭 한 표. 네. 아, 은광 형이 이번에 네. 그 올백머리를 하면서 아, 한 번도 본 적 없던 얼굴을 봤어요. 그래요? 확실해요? 예. 네.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아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때는 피곤했으니까. 네네네. 그때는 제거하기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네네. 아무튼 은광이 형의 눈물이 흐르네요. 위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네. 은광이 형 머리 네. 또 째낀 거 얘기하니까는. 네. 자. 아무튼 그때 은광이 형이 또 정말로 제가 18살 때부터 보면서 그렇게 올백머리 한 걸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죠. 네. 네. 빡빡이는 봤지만 올백머리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아, 올백머리 했는데 약간 진짜로 한 번도 본 적 없던 얼굴이 있더라고요. 나름 잘 어울렸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이 어떤 그 사일런트 앨범에서 최대 수혜자가 은광이 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웃기라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네. 시도였는데 네네. 그게 잘 어울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기자님들께서 또 보시고 계시니까 세레모니로 섹시한 포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기자님들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똑같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같은 기자님께서 믿고 듣는 B2B를 넘어서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요? 자, 미트비. 자, 뭐 있나요? 비주얼 그룹. 오! 비주얼 그룹, 비주얼 비투비. 네. 네. 약간 믿고 보는 비투비네요. 밑보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 밑보비. 밑보비. 네. 어, 전 여기다 한 숟갈 더 추가할게요. 네. 이번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약간 퍼포먼스도, 아, 비투비가 또 이런 퍼포먼스도 멋지게 또 소화했구나. 밑보비 한 스푼 추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미트비에 이어서 밑보비. 밑보비까지. 밑뜻보비라고 하면 돼. 밑뜻보비. 밑뜻보비. 약간 듣보 같아서 조금 그게 미치니까. 밑보드비. 밑보드 보고 듣는 비투비로 하시죠. 밑보드비로. 네, 밑보드비. 네, 밑보드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밑보드비입니다. 자, 우리 다음은요. 스포츠 조선의 백지은 기자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킹덤 후 첫 컴백. 킹덤에서의 경험이 이번 앨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 뭐 일단은 네네. 그 저희가 킹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B2B가 스펙트럼이 많이 넓구나, 그리고 넓어졌구나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우리의 그 넓어진 스펙트럼을 저희가 보컬이 좀 강화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보컬만 강화되어 있는 그룹이 아니라 어떤 무대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프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민혁 씨도 한마디 거드나요? 네, 이번에 타이틀곡으로 아웃사이더가 된 것부터가 일단은 킹덤에서의 저의 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비투비가 그동안 해왔던 음악들이랑 비교했을 때 계속 저희가 줄곧 인터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듯한 장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비투비가 함으로써 그래도 비투비 노래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킹덤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요, 또 킹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배우고 늘 세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언제나 또 비투비는 오래오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늘 뒤처지지 않고 세대에 발맞춰져서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B2B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묻어나왔고, 그런 우리가 늘 발전하는 매력으로, 프로 같은 매력으로 네, 여러분들께 함께 다가가는 B2B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kpopconcert.com의 에리카 푸얏 기자님께서 질문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킹덤 레전더리 워 출연 이후로 첫 앨범 발매이고요. 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B2B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B2B라는 그룹과 B2B 음악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우리 답을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2B 음악, 뭐 B2B란 정말 늘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 같은, 정말 옆집에 사는 옆집 친구 같은 그런 그룹이고 음악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언제든지 힘들 때 우리 B2B한테 기대고, 네,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그런 B2B 힘이 되는 B2B 가수 B2B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B2B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네. 이번 앨범에서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데뷔 이후로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의 곡을 꾸준히 도전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면 멤버들이 음악을 향한 진실성, 진심, 네, 이런 게 B2B의 음악에는 항상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 한 명 할 거 없이 모두가 음악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음악에는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내년이 B2B 10주년이에요.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주년 콘서트. 아, 네, 이거는 사실 그쵸. 다들 네, 이것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B2B도 그렇고 네. 멜로디 여러분들 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네. 이때 저희가 10주년 콘서트를 하게 되는 날 꼭
저희가 어떤 저희가 요즘 이 코로나19에서 조금 해방이 돼서 네네. 꼭 얼굴을 보고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다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맞아요.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정말 네. 만나서 정말 또 세계 많은 또 멜로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간절히 네. 바래요. 아, 또 돌아다니면서 꼭 만나고 싶네요. 꼭 완전체 또 10년, 10주년 콘서트 또 10주년 앨범 뭐 완전체 모여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질의응답 시간을 다 했습니다. 네, 일단 그간 정말 많은 앨범을 냈지만 매번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때마다 떨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늘 떨리는 마음이에요. 저희 B2B의 진정성이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이번 For You Outside 앨범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2B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죠? 네, 이제 뭐 아웃사이더 타이틀곡 아웃사이더로 열심히 좀 무대하면서요. 그쵸? 멜로디 분들께서 많이 즐길 거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소통하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도 또 열심히 네, 해 나가야죠. 그러다 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식이 성재가 돌아올 테고 그렇죠. 또 완전체 B2B로서의 모습을 금방 또 여러분께서 보실 네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좋은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럼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모든 기자님들의 질문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보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 뭐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또 우렁차게 또 한번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투비 비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새 앨범 그 누구보다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멜로디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멜로디 여러분들. 저희가 또 이 킹덤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앨범이니만큼 정말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곡들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부터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해봐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 잠시 후에 6시 우리 18시죠. 18시에 그렇죠. B2B의 스페셜 앨범 For You Outside의 음원이 공개됩니다. 네, 우리 답답한 상황에 울적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들께 우리 아웃사이더가 시원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보면서요. 네, 음악 네,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2B는요.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